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봄이 왔어요. Spring is here. 가을에는 롱한 기장감의 트렌치 코트를 구매하셨다면 봄에는 좀 숏한 기장감의 아우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2021 아우터 트렌드 먼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많은 2021 스프링 남자 패션 트렌드들 중 여러분들께서 시도할 수 있으실 법한 트렌드들만 준비해봤습니다. 올해 봄 트렌드의 플라워 파워, 뭐 핫핑크 이런 트렌드도 있는데 왠지 여러분들께서는 안 입어주시겠죠? 자, 그래서 보는 여러분들이 시도하실 법한 트렌드 첫 번째는 아우터류는 특히나 봄머류가 많이 보였고 트러커 등 캐주얼한 무드가 많이 나는 아우터류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FW 시즌에서 쭉 이어져온 편안하고도 루즈한 실루엣의 셋업들이 SS에서 쭉 보여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 좀 편안하게 입는 게 트렌드에 반영된 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눈여겨본 트렌드는 컬러적인 트렌드예요. 모노크로마틱, 단일색 컬러가 트렌드 반열에 올랐는데요. 인간 오렌지, 인간 블루, 약간 요런 거. 자, 그럼 요 트렌드를 반영해서 여러분들께서 입으실 수 있을 법한 제가 눈여겨보는 봄 아우터들 추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MA1이 엄청 인기가 많았죠. 이어서 봄에도 입을 수 있는 얇은 느낌의 MA1을 찾았어요. 소신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MA1 자켓인데요. 얇지만 미니멀한 무드를 가득 담아서 좀 분해나는 MA1 아닌가 싶어요. 크림 컬러를 요번 트렌드인 모노크로마틱 룩해서 백바지랑 입어주시면 나 요즘 트렌드 반영했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림색 말고도 브라운 컬러가 붉은기 하나도 없이 고동색으로 나와서 굉장히 이쁘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 아우터는 인사일런스의 블루 종이에요. 벌써 인사일런스에서는 모노크로마틱 룩을 예쁘게 넣어주셨더라고요. 역시 이래서 인싸인가? 아싸 아니고 인싸? 그리고 앞서 보셨던 제품들이 조금 나에게는 남성미가 부족해 하신다면 미나브 제품 추천드릴 텐데요. 미나브의 테일러드 블루종은 요 테일러드 라펠 때문인지 조금 더 남성미가 나는 블루종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났어요. 게다가 컬러감이 머드 베이지, 딥포레스트 두 개로 나왔는데 만약에라도 브라운 슬랙스를 많이 사셨다면 머드 베이지, 회색 슬랙스를 많이 사셨다면 딥포레스트로 가시면 그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쿠어 제품이에요. 나는 미니멀하지만 특별한 디테일이 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요 쿠어 블루종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벌써 요 제품은 품절이더라고요. 리오더 안 하시려나? 너무 이뻤어요. 이 가슴팍 쪽에 들어간 플리츠 디테일이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되게 분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으로만 봐도 패턴에 엄청 신경 쓰인 게 보여서 동글동글한 핏을 잘 잡아주신 거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리오더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멀 깔끔 봄 아우터 추천은 바로 드로우핏 제품입니다. 후드가 달렸다고 해서 미니멀하고 깔끔한 느낌을 해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렇게 후드가 달렸지만 소매 디테일이나 플랫 포켓에서 주는 조금 미니멀 단정 깔끔한 맛을 드로우핏 요 제품으로 한번 뽐내보셨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 취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컬러감 또한 더스티 크림, 그레이지 두 컬러, 요 두 컬러 둘 다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만약에라도 좀 밝은 색상 아우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레이지 컬러로 가시면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서 크림진 갖고 계시죠? 크림진에다가 요거 입어주면 되게 예쁘겠다. Stalkers. 자, 시국도 시국인데 나는 꾸밀 일이 그닥 없고 깔끔 미니멀 모르겠고 난 캐주얼했으면 좋겠어. 제가 이번 시즌 좀 감동적이게 본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라운야드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게 야상 파카 느낌을 숏 버전으로 낸 거예요. 봄에는 좀 더 산뜻하게 가볍게 숏 버전도 어떨까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올리브 그레이 컬러감이 그 초록색기가 많이 안 도는 컬러감이라 좀 더 우아한 느낌을 연출해주고요. 만약에라도 나는 이런 야상적인 컬러감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 컬러도 있으니까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숏한 기장감의 필드 자켓 느낌 너무 이쁜데 가격이 조금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라퍼지 스토어 제품이 있더라고요. 브로드 오버필드 자켓으로 여러분들께서 예상하면 떠오를 그 색감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티보이 무드 때문에 회색 추리닝 셋업을 사셨다 하시면은 요 색감도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지 컬러도 굉장히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조금 다른 스타일, 다른 컬러감을 입어보고 싶어 하시면 베이지 컬러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브랜드는 유니폼 브릿지예요. 숏 블루종 자켓이 조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살짝의 바보 맛으로 나왔는데 이름에 써있듯 숏한 기장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자켓이에요. 이 자켓 하나만 걸치셔도 살짝의 아메카지 느낌을 낼 수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컬러감 또한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카키 컬러였고요. 그레이 컬러도 굉장히 이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후드에 매칭하셔도 좋고 셔츠에 매칭해줘도 좋을 아메카지 시티보이 맛을 연출해줄 봄 아우터인 것 같네요. 자, 다음 제품은 비에비어의 스노우 파카입니다. 화이트 컬러, 차콜 컬러 두 컬러로 나오는데 일단 비에비어 이번 시즌 모델을 너무 잘 선택하셨어요. 아이언맨 오빠 느낌이
많이 나시는 분인데 뭔가 이분께서 룩을 소화하셔서 그런지 뭔가 진짜 옷이 다 땡겼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이트 컬러감 사가지고 모노크로마틱 트렌드잖아요. 올 화이트 룩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차콜 컬러로 살짝의 워크웨어 느낌을 내주셔도 굉장히 예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겉옷인양, 셔츠인양 하는 그런 류의 얇은 간절기 아우터를 추천드릴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첫 번째 자켓은 밀로의 미니멀 필드 자켓이에요. 이 자켓은 미니멀한 무드를 많이 풍기는 링크 셔츠 자켓인데요. 컬러감 또한 올리브 컬러와 차콜 그린 두 컬러로 나왔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크림진과 매칭을 하시기엔 이 올리브 톤이 굉장히 이쁘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차콜 그린 컬러가 굉장히 색을 분해나게 뽑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안에 반팔 정도 입고 그냥 입을 수 있는, 막 구겨도 되니까 막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벼운 간절기 아우터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링크 원더감의 셔켓은 일코르소 제품입니다. 좀 더 캐주얼하고 힙한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 추천드리는데요. 양 가슴팍 유틸리티한 감성의 포켓이 개인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이것 또한 원더감 자체가 굉장히 두껍지는 않을 걸로 예상되니까요. 이거는 간절기용, 정말 이제 좀 더 따뜻해지면 용이에요. 자, 마지막인데요. 링클 셔츠 한 번쯤은 시도하고 싶은데 내가 잘 입은지는 모르겠어서 아직은 가성비 제품으로 찾고 있어 하신다면 모텐다드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링클 셔츠 자켓이에요. 그레이 컬러가 제 눈에는 제일 이뻐서 그레이 컬러 사진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퍼 여밈되어 있고 양쪽 유틸리티한 감성의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링클 스트릿한 감성 살짝 한번 맛보고 싶어 하시다면 이걸로 입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봄 아우터 추천! 많은 제품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봄 아우터들 중 여러분 마음에도 드시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봄 아우터 추천 편이었지만 좀 트렌드도 알려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국이 시국이지만 그래도 어디든 나가긴 나가잖아요, 그쵸? 좀 다양한 패션 코디 연출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